안녕하세요. 여행설명충 레디코입니다. 오늘은 요인의 야키니쿠 이야기입니다. 요인은 료칸에서 숙박하면서 료칸에서 가이세키 요리를 저녁식사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점이 별로 없습니다. 요인 맛집을 검색하면 대부분 점심에 먹는 음식, 뭐 소바라든지 아니면 상점가의 길거리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인 숙소를 예약할 때 식사 불포함으로 예약한 분들이 식사 장소를 못 찾아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인에서 괜찮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야키니쿠 와사쿠라는 곳이고 가게 앞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게 온천 증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멋진 요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우시오 네. 우시오. 사실은 지난번에 숙박했던 펜션 아저씨가 우시오라는 곳을 소개해줘서 갔는데 여기는 웨이팅이 있을 만큼 사람이 많아서 그 옆집 와사쿠라는 야키니쿠 집에 간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더라도 기다려서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진 만큼 결국 실망도 커지게 되더라고요. 성격이 조금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좀 빠르죠? 한식이야. 일본 여행 가서 자꾸 한식만 먹는다고 함께 갔던 지인분들이 살짝 컴플레인을 하긴 했지만 나름 미슐랭 맛집이라면서 막 우겼습니다. 미슐랭 별은 아니지만 미슐랭에 소개된 것만으로도 믿고 들어갈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일본 야키니쿠 집은 고기를 참 예쁘게 담아서 내오는 것 같아요. 설명도 엄청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고기는 설명해도 되겠어요. 조갈비, 부타카타 로스, 간부리 지도리, 탄토, 로스, 스나기모, 즈보스케 지도리, 호르몬. 미디엄 그레이드. 미디엄 그레이드, 포크, 로컬 치킨, 비프 탄, 프리미엄. Chicken stomach and yangnyeong chicken. Oh, yangnyeong chicken. Yangnyeong chicken. No, kopchan. Hi,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全部カレーでも美味しいんだけど、おすすめこれはわさびかお塩がおすすめです。외국인이니까못알아들었을까봐영어로도해주셨는데요인이엄청시골마을인데시골마을에고깃집에서일하는중년여성분이영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깨알같이 한국어까지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모츠나베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고기 먹을 때 공깃밥이 없으면 좀 섭섭해하는 성격이라서 주먹밥도 시켰습니다. 이걸 숯불에 구워 먹으면 돼요. 이때 남자 셋이 같이 여행을 했는데 3명에서 료칸 가서 자기는 좀 싫고 해서 각각 제일 저렴한 펜션 뭐 이런 데서 잤었는데 이때 아낀 숙박비를 고기 먹는 데 다 쓴 것 같아요. 숯불에 고기를 굽다 오면 갑자기 불꽃이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추로 막 덮어주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얼음을 이용합니다. 좋은 숯을 쓴다는 걸 어필하려는 건지 얼음을 마구 올려도 숯불이 꺼지지는 않아요. 이 가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일본 야키니쿠 집에서는 불이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얼음을 이용합니다. 숯불에 얼음을 구워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일본 여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